네, 또 다시 여름입니다. 이 계절에 가면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곳이 있지요. 소리만 들어도 시원하고 보기만 해도 시원한 곳. 그곳에 저 치즈뽕이 왔습니다. 와, 이 풍경. 전 이 풍경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전 지금 전라남도 구례에 와 있습니다. 이 구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색다른 옷을 바꿔 입는다고나 할까요? 이 봄만 되면은 산수유를 닮은 연노란 색깔이었다가 지금처럼 여름철만 되면은 지리산 그리고 또 섬진강을 닮은 푸른색으로 이렇게 바뀌었네요. 자, 지리산이 품고 섬진강이 키운 이 구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보여줄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새롭네요. 감회가 새롭고. 넉넉한 섬진강과 푸른 기운 가득한 지리산이 있는 길을 바꿔 하는 것 같아요. 길. 이 소나무. 이 여름에는 그래, 구례로 떠나봅니다. 지리산,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이지요. 계절마다 절경을 품고 있는 지리산. 이 여름의 지리산은 물소리까지도 얼음 계곡으로 절경입니다. 아, 이 물소리 들으십니까? 아, 이게 피아골에서 내려오는 물 같습니다. 아, 이 지리산은 영화나 소설에 보면 모든 걸 품는다고 그러죠. 예, 사람을 품고 나무를 품고 하늘을 품고 모든 짐승을 품는다. 예, 맞습니다. 저도 지리산이 저를 좀 품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주변의 모든 목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새소리도 안 들려. 이 물소리가 크기 때문에 곰이나 호랭이 나타나면 어떡해. 폭포처럼 흐르는 이 계곡이 그 유명한 피아골이지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유, 반갑습니다. 피아골 계곡 좋죠? 아, 좋고 말고요. 비가 좀 와가지고. 예. 이거 좋고. 야, 이건 좀 웅장한데요. 여기서부터 예. 3km 정도 가면 피아골 대피소가 있거든요. 3km? 예. 오. 그 구간이 완만하고 굉장히 그 습도 좋고, 아, 예. 이 계곡을 따라서 이제 가기 때문에 예. 아주 굉장히 그 아름답습니다. 아, 이 산행 오는 사람들은 참 좋은 코스 같네요. 예. 그죠? 아, 예. 피아골이라는 이름은 예. 과거에 그 이 지리산에서 예. 특히 이쪽 계곡에서 많은 전투를 했습니다. 그렇죠, 피아골. 전위대란 때 이 아래에 있는 그 연곡사가 불타고 연곡사 예, 많은 그 승병들도 이제 돌아가시고 또 이제 그 이후에 구한 말에 예. 여기서 이제 그 고광순이라는 의병장이 연곡사에서 전사를 했는데 예. 그때 이제 피가 뇌를 입어서 이 뇌가 붓게 피로 이제 물들어가지고 그 피맥골. 피내골이라고 이제 불렀던 게 피아골이라고 이제 와전돼서 그렇게 부르게 됐고 또 이제 하나에서는 이 직전 보라제 피 오곡 중에 하나인 피를 많이 심었답니다. 예. 피밭골 그래가지고 피밭골이 와전돼서 피아골이 됐다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피아골이 단풍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산입니다. 아, 이 피아골이. 예. 가을이면 산도 물도 사람도 곱게 물드는 피아골. 피아골의 가을은 지리산이 품은 또 하나의 절경이지요. 계절마다 색다른 절경을 보여주는 피아골입니다. 여기서 한 1.5km 올라가면 삼홍소라는 소가 있어요. 삼홍소가 뭐냐면 산도 붓고 단풍이 예. 들어서 산이 붓고 물도 비쳐서 물도 붓고 물도 붓고 산도 붓고 사람 거기를 가는 사람도 붉어지고 불구롱사 예. 허무우석 예. 예. 아주 멋진 아름답고 멋진 이 피아골 계곡에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서늘한 기운 가득한 피아골. 이 물의 발원지는 지리산 제2봉인 반야봉 중턱. 천고의 울창한 숲에서 발원한 지리산의 물이 굽이굽이 산을 누비다가 섬진강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지리산에 깃들어 살고 있는 또 하나의 귀한 생명을 만나러 갑니다. TV에서만 보던 그들을 이곳에서 진짜로 만나게 된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를 네.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근데 지금 뭘 바라보고 계셨어요? 네, 여기 반달가송은 지금 보이시나요? 이쪽을 보시면? 어디? 보여요. 네. 네, 이곳은 제가 멸종위 기종 동물 식물들을 복원을 하는 기관인데요. 지리산에서는 반달가슴을 복원하고 있어서 여기 학습장에서 지금 반달가슴을 보면서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 지리산에 농동을 잡아서 여기다 지금 키우는 거야? 아, 지리산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적응을 예. 못하게 만들었어요. 아, 사람들이? 네, 야생동물들한테 먹을 거 주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 먹을 거들을 줘서 걔네들이 그런 거에 익숙해져서 여기 데려온 개체들도 있고요. 또 올무 같은 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올무 들어봤죠. 아주 위험하지. 네, 그런 거에 걸려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온 개체들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를 가져서 들어온 개체들이 이곳에는 10여 마리가 넘게 있고요. 아, 현재? 네. 근데 보이는 건 한 마리야? 아, 얘네들은 단독 생활을 해요. 아하, 네. 단독 생활을 해요? 짝짓기 할 때만 만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혼자 예. 살아서 그 특징을 최대한 살려놓으려고 지금 한 마리씩 넣어놨습니다. 이놈들은 또 딱 독방 쓰네, 또. 독방 써요, 또. 조그만 놈들이 까불고 네. 있어요. 근데 이건 무슨 탐방길이에요? 네, 이쪽으로 이제 가시면서 이 친구들의 특징도 알아보고 그리고 뭐 전기 울타리 체험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올무 체험도 있고 네, 올라가시면서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거 온 김에 한번 봤으면 좋겠어. 쓰시겠어요? 이동하실게요. 아주 이런 데크가 잘 돼 있네요. 이렇게. 먼저 보게 된 것은 지역민들과 반달곰이 지리산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현장이었는데요. 네, 이거 보신 적 있으실까요? 없어. 아, 그래요? 지리산에는 한봉, 양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양봉한다는 얘긴 들었는데 네, 이렇게 꿀 농가가 있는데 곰들이 꿀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얘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기 영역에 맛있는 꿀이 있어버리면 다 먹고 봐요. 근데 우리 농가에서는 너무나 속상한 일이 되시니까 우리들이 뭐 지역 주민들도 보호를 해드려야 되고 반달가슴곰들도 복원을 해야 되니까 지역 그 한복 양복 농가지에다가 이렇게 전기 울타리를 무료로 설치를 해요. 이게 1초에 3,000에서 6,000볼트 정도의 전류가 있습니다. 네. 뭐 선생님 체험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대놓고 계시면 돼요. 오. 네. 물리치료 받는 느낌 나시죠? 오. 네. 이제 곰들이 이런 거에 큰 코를 갖다 대기도 하고 발을 갖다 대기도 하면은 이 친구들은 이거 위험한 거구나라고 인식을 한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이곳에 오지 않아요. 아,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한 차원에서 만들어 놨군요. 이렇게 지리산에서 반달가슴곰을 복원하는 이유가 지리산 고유의 건강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한 마리 찾았으니 여기 있는데 네, 이쪽도 어딘가에 한 마리가 있을 텐데 저것도 좀 더워가지고 네, 어디 숨어 있겠다, 그죠? 숨어 있을 것 같아요. 반달가슴곰의 특징은 검정색 털이 있고요. 그리고 가슴에 반달처럼 생긴 모양의 털이나 있어요. 그렇죠. 귀 모양은 커다랗고 둥근 귀를 가지고 있어요. 미키마우스 귀처럼 보이시죠? 네, 또 후각도 매우 발달되어 있어서 개보다 후각이 7배 정도는 뛰어나요. 개보다? 네네. 소리 들리시죠? 목탁 소리. 경계하는 소리. 꼭 목탁 소리네.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은 이런 목탁 소리를 낼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소리를 낼 때가 있더라고요. 지리산 반달 가슴곰과의 만남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하더군요. 산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구례의 풍경. 저기 암벽에 지어진 사찰 보이시지요?
네, 신라 원효 대사가 수행했다는 사성암입니다. 사성암이 굴의 제일의 명당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 좋은 기 받아볼 요량으로 걸음을 재촉해서 도착했습니다. 우유. 아, 아이고, 저 스님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듣기에는 여기가 터가 아주, 아주 소문난 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 소문이 났을까? 이 터가 뭐가 좋아서? 기가 좋고, 명상이나 수행을 하면은 예. 머리가 맑아지고. 아. 아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한 20개 명당 가운데 하나랍니다. 20개 명당 중에 하나. 예. 그럼 대단한 명당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스님, 여기가 사성암이라고 그러는데, 왜 사성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사성이라는 거 보니까 네 분의 아주 위대하신 분들인데 예, 뭐 시대에 맞춰서 이제 수행하신 분들이 이제 네 분이 수행해서 크게 되신 분들이 있는데 원효 스님 있고 원효 대사 그다음에 의상 스님 있고 의상 대사 그다음에 도선국사라고 있고 도선국사 예, 그다음에가 진각국사 이 네 분 네 분이 수행을 여기서 해서 도를 많이 이루어서 크게 이루어서 이제 그 네 분의 성인이 있다 예. 배출되었다 해서 이제 그 수행한, 예, 수행한 공간으로서 이제 예. 사성암입니다. 이 사성암 말고도 다른 우리가 저한테 소개해 주실 그런 아주 귀한 곳 있다면 어때요? 여기가 또 약사열의 기로도량으로 부처님 중에서 이제 약사열의 부처님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처님을 여기 마애불로 한 4m 높이의 그 마애불이 있거든요. 마애불. 암벽에다 이렇게 음각으로 파서 있는. 예. 저를 여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마애불 좀? 예, 올라가십시오. 저. 예. 같이 올라가시면. 마애불은 암벽이나 동굴 벽에 새긴 불상인데요. 저 한쪽에 유리너머로 보이시지요? 네, 이 마애불이 원효대사가 손톱으로 새겼다는 약사열이입니다. 와, 이 바위에다가 이렇게 부처님의 형상을 이것도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저 부처님께서는 지금 밖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그대로 약간 천년 가까이 버텨요. 예, 우리 테마기행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예, 기도 좀 스님 좀 해주십시오. 더군다나 이 몸이 불편하면 이 테마기행 전국을 못 다니거든요. 제가 다리나 아프면 누군가 그렇더라고요. 바라는 게 뭐냐 하니까 오늘처럼 살기를. 아, 참 제일 중요한 얘기죠. 오늘처럼만 살면 되죠. 예. 부처님 오늘처럼만 살게 해주십시오. 예, 오늘처럼만 살게 빌겠습니다. 유리광전에서 나와서 산 꼭대기로 난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진다는 소원바위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발 아래로 펼쳐지는 절경과 만납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 와, 여기 90도로 다 꺾여서 뭐 여기. 뒤만 하면 90도로 다 구례읍 이게 섬진강으로 해서 하동 쪽으로 내려가는 이게 섬진강 줄기 너무너무 멋지네요. 대한민국에도 이런 거울이 있고 이렇게 경치 좋은 곳이 있네요. 그 지리산 자락에 둘레도 쭉 둘러싸여져가지고 병풍처럼 다 둘러싸였어요. 지리산이 입이 쭉 벌어져 그냥 와. 그저 감탄이 절로 나오는 지리산. 이 산이 제 입을 또 한 번 쩍 벌어지게 하더군요. 바로 야. 이 집에서 말이지요. 만들어 놓기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먹었기 때문에. 와. 안녕하세요. 전 여기 아주 유명하다고 그래서 일부러 먹으러 왔어요. 여기 뭐가 제일 뭐가 유명해 여기는 뭐? 닭구이, 산닭구이.
산딱구이 네. 닭을 그럼 쳐가지고 뭐 부위별로 구워 먹는 건가? 네, 그러긴 하는데 우리는 자 키워가지고 아, 키워서 우리 애기 아빠가 잡아서 아, 잡아서 손질을 해서 손질해서 숯불에다가 부위별로 딱 구워 먹게 부위별로 구워가지고 네. 되게 찜해서 아니면 닭도리에서 먹고 그러지 네, 이렇게 맞아요. 무슨 부위별로 하는 데는 흔치 않아 근데 여기 오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 이렇게 부위별로 구워 좀 먹는다 그러니까 또 침이 돌아가네 또 우리 여사장님이 닭 요리하실 거야 아니면 애기 아빠가 해요. 애기 아빠가 일단은 네. 잡아서. 네, 닭 요리는 제가 하고 어. 반찬이라든가 산나물 준비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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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아찌 이런 거는 이제 집사람이 요리하고 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어디로 들어가 닭 잡으러? 저쪽 닭장이. 닭, 아, 네, 닭장. 집 마대. 마대 갖고 가야지. 어. 네, 일단. 아 그렇지 마대 자루. 마대 자루를 잘 챙겨둔 주인장을 뒤따라서 저도 와봤습니다. 아 이 녀석들 나 최주봉이 왔다. 저야 구경하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와 보셨죠? 그냥 한 손에 이야 어디 보자 도시 산조각 구워 먹는 거는 이게 너무 막 저기 뭐야 방사를 해 보면 질기 같고 아 움직이 많이 움직이면 질기죠 좀 덜 움직여야 돼 너무 많이 움직이면 질기서 못 먹어 아 그렇구나 요런 게 진짜 깨알 정보죠 마대자루 묵직하게 지리산이 키운 닭 서둘러 집으로 왔습니다 손질도 순식간에 하시더구만 이 정도면 뭐 달인이죠 달인 워낙 싱싱하니까 속은 간만해서 직화로 바로 숯불에 굽습니다. 이야, 보이시죠? 맛깔스러움이 그냥 눈으로 다 보이네요. 네, 이래서 제 입이 또 한 번 쩍 벌어진 거죠. 이 건강한 지리산 밥상, 산장지기 부부가 정성으로 차려준 고마운 밥상입니다. 이야, 한갑잔치를 여기서 하네, 그냥. 와, 이건 지리산 산닭구이. 요건 여기서 직접 따가지고 사모님이 만드신 도토리 묵. 네, 이거는 뭐, 이건 뭐냐? 아까부터 이게 무슨? 엄나무. 아, 이게 엄나무? 예, 네, 저 강원도 쪽에서는 그 개두릅이라고 그러더만. 아, 개두릅? 엄나무. 아, 엄나무 이게 좋은 건데. 여기 엄나무. 전라도에서는 네. 엄개라 그래요, 엄개. 엄개? 네, 엄개. 이건 고사리예요. 아니. 아니에요. 들매, 들매. 아, 들매라 그러는데. 들매? 예, 지리산에 이제 높은 데 가면 있는 나물인데, 이제 조금. 아주 귀한 나물이네. 예, 뭐 일반인들은 뭔 나물인가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치, 말이에요. 오늘, 직접 도토리를 따서. 예, 우리 산이, 산에가 그 도토리 나무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작년에 다섯 가마리를 주웠었어. 다섯 가마리를. 주셔가지고 가서 가만히는 네. 저기 토요일만 묵을 써가지고 손님들한테 팔아요 팔기도 하고 이제 또 좀 손님들한테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네. 이거 닭똥집 아니야?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기름장이 찍어 이렇게 구워서 먹는 데는 흔치 않아 우리도 저 옛날에는 닭을 키우면은 막 가마솥에다 한 마리 크게 우려가고 동네 잔치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 하기는 이제 닭이 많다 보니까 아니 돈이 많다 보니까 한 마리씩 그냥 구워 먹습니다. 둘이서도 한 마리 구워 먹고 담백해가지고 일반 찜이나 닭돌이나 이런 거보다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닭이 연하다. 네. 난 이게 즐길 줄 알았거든. 그 집에서 키우는 거라서. 그러니까 알락기 연계, 연계를. 연계. 네. 아주 연해. 이거는 어른들이 말하는 담배 상추예요. 담배 상추. 담배 상추? 예. 네. 그래갖고 더 아삭거리지 않나 양배추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아삭아삭하고. 자, 먹고 힘내자. 네. 나는 자연인이다. 지리산 구례에서 만난 지리산은 가고 또 가도 또 갈 곳이 있더군요. 지리산 숲속에서 만난 이 목가적인 풍경.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아, 예쁘네. 물을 맑게 해준다는 수련. 아유, 선생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그래 와주셔서 정말 예. 고맙습니다. 오늘 철을 반겨주려고 분수까지 예. 이렇게 아침부터 트네요. 오, 분수가. 예. 이 산 속에 분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예. 남다르네요. 우리 어린아이들 와서 여름에 물놀이도 하고 해마도 즐기고 예. 산 속에서 힐링도 하고 예. 어른들도 예. 산책하고 예. 등산하고 예. 이렇게 해놨어요. 예. 한번 와보시면은 보신 분들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주무시 가기도 그렇죠. 하고 예. 여러 가지 딱 어울립니다. 예. 산과 분수와 그리고 이런 수련 꽃과 그리고 야생화들이 너무 즐비해 있는데 예. 아주 제격이네요. 저희는 구례가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일단 환경이 좋지. 예. 환경이 좋으니까 공기가 좋고 공기 좋고 예. 특히 또 지리산을 끼고 있어서 지리산에서 나오는 그 피톤치드하고 구미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또 섬진강이 청정 하천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섬진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백두대간의 가장 큰 말비가 저희 구례에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것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저희가 잘만 활용을 한다면, 자연을 활용한다면 전국에서 가장 좋은 어떤가는 사람들이 그래 역시 그래 구례야. 맞습니다. 뭐 이렇게. 굽이굽이 지리산을 타고 내려온 물들이 크게 만나는 이 강, 내 섬진강입니다. 이 여름 만난 섬진강은 넓고 크고 물이 넉넉하더군요. 이야, 이게 섬진강이네. 이 봄에 보는 섬진강하고 여름에 보는 섬진강하고 느낌하고 분위기가 확 달라요. 이 봄에 보는 섬진강은 좀 꽃이 많이 피고 산수유가 많이 펴서 그런지 청순하고 수줍은 듯한데 여름에 보는 섬진강은 아주 파워있고 힘이 있어 보인다. 열정적이고. 자, 그럼 섬진강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보고만 있어도 시원하시지요? 보기만 해도 좋은 이 강을 한껏 느껴보려 합니다. 네, 조금은 특별한 방법으로요. 아, 안녕, 안녕들 하십니까? 예. 아유, 벌써 준비하고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저를 섬진강으로 데려가 줄 분들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이게 카누? 네, 카누. 지금 뭘 하고 계셨던 거야?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 섬진강에서 예. 굉장히 여기가 경치가 좋은 곳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여기 안에 생태 자원이나 문화 자원들이 있는데 이것을 탐색도 하고 탐색. 예, 주민들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예,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주 중요한 학습을 하시네. 네. 공부도 하시고. 네. 그렇죠. 그래야 짝길 줄 알죠. 그렇죠. 네. 저도 지금 섬진강에 왔는데 네. 저 같은 사람도 뭐 체험할 수 있나요? 어떻게? 네, 네. 응?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이거 구명조끼 입고 네네 구명조끼 입어야 되겠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네. 일반인들 체험할 수 있군요. 네. 어린이들을 예, 애기들도 하고 예, 다 많이 하고 맨손 체조로 가볍게 긴장도 풀고요. 사실 저도 카누는 처음인데요. 전문가와 동승하는 거라 마음 편히 강으로 나갔습니다. 여기 지역에 있는 아이들하고 예. 여기서 같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뭐가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이제 하다 보면 수달 흔적도 나오고 그리고 뭐 특히 탐조라고 하죠. 새? 네. 예, 새를 관찰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보면 약간 이국적인 이런 모습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쪽에도 사실은 보존구역 으로 지정해도 될 만큼 굉장히 가치가 높은 곳이라 저희들이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많이 오는 것보다 정말 좋은 자원을 잘 즐기는 게 더 좋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쪽에 있는 섬 한 군데 가서 수달 흔적이 있는 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쪽이요? 네, 저쪽에 있는 저 이보다 특별한 카누 타기가 또 있을까요? 야, 이 카누는 이게 좋구만. 네. 그냥 육지로 마음대로 올라올 수 있어. 섬진강이 품은 자연을 속속들이 느껴봅니다. 네. 수달이 네. 제가 뒤에 한번 지금 물이 불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모래가 모래벌이 네. 여기까지 모래벌이 다 드러나요. 야 모래벌 있을 네. 때 수달이 나. 근데 어젯밤에는 비가 많이 와서 얘들이 아마 물이 붉게 되면 보통 저런 강변 같은데 바위 틈이나 이런데 아, 땅을 파고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제 물이 부는 바람에 항상 보면 여기 이제 수달이 먹이 흔적을 하고 똥이나 이런 게 남아 있는데 물이 불어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보면 한 번씩 이런 데 나와 있으면 여기 있으면 이제 산이 이제 쫙 보이고 그러고 이제 이런 경치들 같이 앉아서 보면서 좀 쉬고 하면 좋네요. 훨씬 더 많이 힐링이야. 네. 힐링 장소. 이 여름 이 섬진강. 이 너른 섬진강이 품고 섬진강이 키운 온갖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구나. 사삼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너른 섬진강에 기대어 살기에 구례 사람들은 마음 씀씀이도 넉넉하다지요. 네, 그 넉넉한 구례의 인심을 만나러 이 집에 왔습니다. 여기가 타슬기 공장인가?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뭐 타슬기 까시는 모양이다. 예. 딱 보니까 나도 온 김에 타슬기 한번 까볼까? 아 그러세요? 응? 한번 제가 까드릴까? 예. 타슬기를 까는 것도 방법이 있을 거예요. 기술이 있고. 그러죠. 어떻게 까야 되나요? 그러죠. 바늘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타슬기를 돌려줘야 돼요. 아, 바늘은 가만히 있고. 아, 바늘은 가만히 있고 타슬기를 빼빼 돌리는 게 예쁘게 나오잖아요. 언제가 제일 많이 잡혀요 타슬기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뭐 7월은 장마지면 이제 이거 안 잡아요. 아, 사장님이 제일 타슬기로 잘할 수 있는 음식이 뭐야? 수제비도 맛있고 탕도 맛있고 초무침도 맛있어요. 초무침? 네, 새콤달 가진 야채에다가 네. 여기 다슬기 넣어가지고 무침. 그것도 완전 술안주 되겠다. 네, 밥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밥도 비벼 먹고. 나 그거 좀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초무침 좀. 네. 그 해서 밥 비벼 드실래요? 수제비도 괜찮고 뭐는 뭐 다 좋네. 난 다 좋네. 두 가지 다 해봐요? 네, 다. 다. 사실 수제비 하면은 전국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는 그야말로 국민 먹거리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수제비의 타슬기, 그것도 섬진강에서 잡은 타슬기가 들어가는 순간 구례가 자랑하는 별미, 섬진강 타슬기 수제비가 되는 거지요. 초무침은 또 어떻고요. 새콤하게 버무린 야채 무침에 화룡 정점을 찍는 맛이 바로 섬진강 타슬기인 것이지요. 소박하지만 귀한 이 밥상, 섬진강이 내어준 참 고마운 타슬기 밥상입니다. 야, 이거 아주 아주 진수성찬에다가 이게 섬진강 타슬기인데 따끈따끈해, 따끈따끈. 이게 우리 몸에도 좋지요. 그러니까 어디 좋아요? 위, 피를 맑게 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요. 남녀노소 뭐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해보니까 이게 무슨 뭐 깨물어 먹는 게 아니라 딱 까서 주는 거니까 이 초무침이 아주 별미인데 요거는 수제비 요거는 다슬기 수제비예요. 일반 그냥 맹숭하게 도해져서 먹는 수제비가 아니라 이 수제비에서 우러나오는 이 국물 맛. 나 이거 먹을 게 많아가지고 그냥 손이 어디라는지 모르겠어. 천천히 드세요. 국물 시원해요? 아유, 좋아요. 심심하니 짜지도 않고. 개운한 다슬기 수제비로 입맛을 돋궜으니까 이번엔 다슬기 무침을 맛봐야지요. 다슬기를 맛있기도 하네. 넉넉한 인심에 맛깔스러운 손맛이 더해진 내 고마운 섬진강의 맛입니다. 입맛이 확 돌게 하죠. 새콤달콤하니까. 맞아. 새콤달콤하다. 어디 가서 먹을 수 있겠어요, 다슬기를? 섬진강에 오시면은 이 다슬기 비빔밥, 다슬기 초무침 골고루 맛보실 수 있게. 밥이 또 들어가요, 밥이 또 들어가. 안 먹는다, 배불어서 안 먹겠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 또 초무침 보니까 배에 밥이 또 들어가. 또 땡겨, 밥이. 이야,
이보다 반가운 손님이 또 있을까요? 한바탕 시원한 빗줄기에 열기는 씻겨 내려가고 풍경은 더욱 또렷해집니다. 네, 여기는 구례 예술인 마을입니다. 와, 동네가 아주 범상치 않아요. 이 풍광이 잘, 이게 장난 아닌데. 와, 와, 훌륭하다. 안녕하세요. 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빗속에 반갑습니다. 아, 여기가 예술인 마을이에요? 네. 오, 몇 채나 돼요, 이게? 이게 30채입니다. 30채? 네. 이렇게 집들이 하나하나 다 개성 있고, 네. 나름대로 설계를 하셨는데, 이 동네가 너무너무 멋져. 어, 아. 제가 살고 싶네요, 진짜. 네. 근데 여기가 예술인 마을인데. 네. 예술은 어떤 예술인들이 살고 계신 거예요? 여기는 뭐 서양화, 서양화가라든가 화가, 예, 서양화가, 뭐 또 도예가, 도예가, 사진작가, 아, 사진작가, 뭐 또 음악하시는 분들, 이렇게 음악하시는, 예, 또 이 글 쓰시는 분들, 네, 네, 그래서 골고루 30집이 지금 골고루, 네, 모여 있습니다. 오, 배우는 없어요? 배우 없습니다. 아, 선생님 오시면 참 좋은데. 아, 이럴 때 그럼 저랑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올라가시면서. 네, 네. 예, 예, 예. 야, 나무도 많고. 예술가들이 자연에서 예술적인 영감을 얻는다는 건 너무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풍경 좋은 지리산 자락 아래 예술인들이 터를 잡은 거지요. 여기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이 나뭇잎을 좀 채취해다가 작품 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작품? 네, 그림을 못 그리셔도 잘 작품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죠, 뭐. 예, 잘생긴 걸로 한번 따보십시오. 예, 이런 거로. 예, 이걸 가지고 가서 한번 이렇게 찍어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찍어서. 네. 이거 하기야, 이것도 예술이지 뭐. 예. 어. 뭐 어렵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닌데. 네. 이곳에 온 덕분에 저도 예술 체험을 하게 됐네요. 이 마을 자체가요 하나의 커다란 미술관이자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예술촌인 거죠. 자, 이제 선생님 이제 아까 따오신 거 입수하기 따왔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찍어야 돼요? 아, 여기서 이제 좀 좋아하시는 색깔을 좀 고르세요. 색깔? 네. 난 이건 안 돼. 이게 좀 돼. 이거 이 아, 색깔, 밝은 네. 색깔. 그러면 하나는 빨강을 찍고 하나는 초록을 찍고. 예. 뭐 이렇게 초록색으로 찍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아, 이런 색깔이 네. 나온다. 이쁘네 네. 아주. 네.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리산을 닮은 초록색 잉크를 펴는 것으로 체험이 시작됐는데요. 그 놓을 자리를 이제 선택하셔서 미리 해보고 그러니까 좀 내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좀 내리는. 이 정도로 놓을까요? 그렇죠. 예. 이런 문질러? 아니요. 선생님. 이렇게 나뭇잎에 공들여 색칠하기도 또 처음입니다. 나뭇잎 모양을 온전히 살려서 찍고 싶었거든요. 나뭇잎 잎맥이 중간에 가운데 있어서 얘가 이제 눌려지지가 않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각도를 틀어서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그리고 또 이제 잉크가 덜 묻으면 덜 묻은 대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나와요. 예. 쉬운 작업인데 저도 또 이런 건 처음이라서요. 이렇게 작가님들이 옆에서 도와주시니까 다음 작업으로 수월하게 넘어갔습니다. 또 프레스 기에 가지고 가서 나뭇잎을 올려놨습니다. 네. 그걸 들고 오시고 가지고 왔어. 네. 찍을 위치에 나뭇잎을 놓으면 1차 작업 끝. 그리고 프레스 기를 돌릴 거예요. 이제 사진을 직접 돌려주셔야 돼요. 작가님이 하라는 대로 돌리고 또 돌리고 보시면 드디어 나왔네요. 어디 보자. 야, 이만하면 잘 찍었죠. 때마침 비도 그쳤겠다. 한 작가님 갤러리에 왔네요. 아, 이것도 완전히 훌륭하네요. 네, 이게 제 개인 갤러리였습니다. 개인 갤러리. 지금도 갤러리야. 네. 지금도 갤러리면서 네. 그림 다 이게 선생님 작품이시고. 네. 요건 이제 지리산의 겨울. 네네. 부분이죠. 예. 저거는 뭐 여름에 안에. 뭐. 이게 가을입니다. 가을. 예, 가을 풍경. 이게 가을 날의 휴식이라는 작품인데요. 요, 저, 이렇게 바구니, 이렇게, 같은 게, 이렇게 메고 다니는, 신만이라고 그러나요? 신만이. 예, 신만이들이 이거 채취할 때 메고 다니는 건데, 예. 아, 그걸 내려놓고,
어디에선가 좀 휴식을 취하고 있을 겁니다. 지리산의 가을을 미리 만난 이곳 좀 특색이죠. 네, 이게 식당 같은 분 이렇게 의자들을 많이 갖다 놨어요. 예, 여기가 이제 도시적인 갤러리였는데 예. 이게 시골이다 보니까 뭐 도시적인 갤러리는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예술인 마을에 또 식사할 데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갤러리였을 때보다 식탁을 피고 여기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하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정겨워하고 아니, 이것도 어울리는데 좋아합니다. 어? 네. 어, 그림을 보면서 식당에 식사도 네. 하고 차도 마시고 네. 오, 그렇군요. 저기 보니까 무슨 쑥부쟁이 비빔밥도 네. 있네. 네. 여기가 이제 단일 품목으로 쑥부쟁이 비빔밥만 하고 있습니다. 그 쑥부쟁이가 전남 이 부분들은 아주 굉장히 봄 되면 열광하시는 그런 많이 들어 책에도 많이 뭐 이런 소설에도 쑥부쟁이 네. 많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쑥부쟁이로 비빔밥을 해서 이제 네. 그 잎사귀를 그렇죠. 연한 잎을 따서 그렇죠. 그렇죠. 나물로 만들어서 이제 비빔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례에서는 이제 특화작물로 해서 재배를 합니다. 노지에도 재배를 하고 겨울에는 하우스에서도 재배를 하고 하우스도 재배하고 네.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그 나물을 어, 갖다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 네, 예술인 마을 작가님들은 예술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도 찾고 있더군요. 이 비빔밥도 그런 의미에서 시작한 거라고 합니다. 한 그릇의 쑥부쟁이 비빔밥에는 구례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이 정갈하게 담겨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쑥부쟁이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네. 예, 이 속에 지금 나물 안에 밥이 들어있죠. 네. 오. 이 쑥부쟁이 소개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게 돼서 아유. 저도 좋습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예. 여기다가 고추장을 넣고. 네. 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짤 텐데. 많입니까? 그거 약간 덜어낼까요? 네. 일단은 쑥부쟁이라는 게 궁금해서 네. 이 쑥부쟁이죠. 한번 제가 요게 쌉싸름하죠? 약간 독특한 향이 있고 네. 오, 좋은데요? 뭐 거부감이 없는데 구례에 오시면은 쑥부쟁이 비빔밥에다가 방아로 요리한 예, 예. 방아전을 아주 맛보실 수 있어요. 전 맛없으면 안 먹어요. 근데 맛있잖아. 정겹고도 편안한 예술인 마을에서의 시간. 시간은 비를 완전히 거두어가고 다시 밝게 구례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번 여정의 목적지는 산 아래 기품 있게 앉아있는 저 집입니다. 이야, 아니 이런 곳에 이런 고택이 있을 줄은 미처 몰랐네요. 쌍산재라고 써있네. 쌍산재. 산이 양쪽으로 두 개다 이거지.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이건 보물이네요. 보물. 하나하나 아주 그냥 세월의 흔적이 다 묻어 있어요. 대문 하나부터, 예. 예, 기둥 하나부터, 예. 하나하나 다. 예전에 이제 어른들 때부터 사셨던 집을 예. 이제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답니다. 예. 왜 쌍산재라고 이름 붙였어요? 저희 고조부님의 아호이세요. 그 어른들이 글 보시던 서재가 있는 집. 집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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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쌍산재 이렇게 부른답니다. 저희 집 이제 예전 어른들 때부터 사셨던 이 고택을 이제 다른 각도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 차 한잔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볍게 그리고 이제 오후 한 4시, 5시, 6시가 되면 이제 숙박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고택으로 활용을 해보고 있답니다. 아, 그리고 시간에 맞춰. 그렇죠.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 고택 관리가 이제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전통 가옥들을 좀 그 유연하게 보존을 할 수가 있을까? 이제 쭉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 예. 낮 시간대 그런 식으로 해보니까 예. 반응이 괜찮네요. 아, 괜찮아요. 네.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아, 좋죠. 자, 그럼 제가 우선 차를 한 잔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저 어디가 지금 기다리나요? 아, 잠깐 계십시오. 여기요. 예. 예. 이 집이 절간 같아, 고즈넉하면서도. 그리고 아주 우람해요. 저 뒤에는 오래된 그런 대나무가 그냥 하늘로 치솟고 있네. 자, 선생님, 일단 네. 이 차를 일단 한 잔 들어보시죠. 아, 예. 이것은 이쪽 지역의 그 매실을 이용해서 액차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 이건 진짜인데? 매실 중에서도 매실 진짜야. 이 찻잔을 들고 예. 이제 산책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예, 자, 이쪽 오십시오. 예. 200년 남짓 오랜 시간이 쌓여 있는 이 집. 이 집을 지은 어르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곳간도 열어주고 우물도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잇는 걸까요? 지금의 주인장도 대문을 활짝 열고 누구나 쉬었다 가라고 하네요. 이런 한옥을 둘러보실 때는 이제 저희 집에 오신 분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마음이 바쁘면 안 된다. 마음을 느긋하게 하고 둘러봐야 한옥이 내 품으로 들어온다. 여유 있게 좀 바라보고 좀 느끼고 하라 그런 말씀이신데 여기 오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예. 어떤 의미를 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전통 가옥에 관련한 이런 느낌들을 좀 많이 마음에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현대사회는 우리 선생님도 이제 여행을 하시다 보면 현대화되어 있는 어떤 이런 화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옛것도 자연스러운 앳모습이 참 보기 좋다. 그렇죠. 좋은 거라는 것을 마음에 이렇게 담아 갔으면 좋겠다. 네. 예스러움 그 자체가 풍경이 되는지. 천천히 옛 정취가 깃든 집안 곳곳을 둘러보다 보면요. 놀라운 풍경과 조화하게 되는데요. 네, 저 문이 별천지로 가는 문입니다. 영. 영벽. 병. 영벽문. 예, 예. 이쪽으로 가보십시오. 이런 모습이 있답니다. 우와. 예. 이거 이게. 예, 잠깐 나가보시죠. 우와. 오, 이럴 수가. 예. 오, 이게 무슨 호수 같아요? 예. 아, 이런 경관, 이런 광경이 펼쳐지네요. 자, 이게, 이제, 저쪽 우측, 우측 저 끝이 이제 지리산고입니다. 지리산고이고, 저쪽 좌측, 그 앞에 삼진강, 이렇게 흐르고 있죠. 삼진강이래, 예. 저희 이제 이쪽 구례, 이쪽 구례는 삼진강을 집 앞에 연못처럼 이렇게 두고요. 그다음에 지리산을 병풍처럼 쫙 두르고 사는 아주 멋진 지역입니다. 그래, 다들 그런 마음 갖고 사실 것 같아요. 이 구례 사시는 분들이 예. 하나하나가 다 그냥 어디다 내놔도 다 그림이고 영화예요. 예. 예. 아무튼 멋져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네. 멋지다고 그래야지. 아, 뭐 이렇게 내가 그림처럼 뭐 얘기하는 것보다 아주 멋지다. 멋스러운 것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포함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집에서 만난 멋스러운 풍경들. 그 풍경 하나하나 주인장의 바람대로 마음에 담고서 저는 오늘의 마지막 여정에 올랐습니다. 구례에서의 마지막 여정지는 바로 이곳. 네, 석주관 칠의사 유적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래오래 기다리게 해서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오다 보니까 이게 뭐, 여기가 장사문이라고 써 있는데, 예. 이 장사문이 예.
무슨 뜻이죠, 이건? 여기 이제 치르각으로 들어가는 네. 외산문입니다. 네. 아, 문이 이 문을 거쳐 들어가면 내산문이 있고요. 이 외산문을 들어가면 또 이제 숙천문이라고 또 문이 하나 들어 있는데 그게 이제 내산문. 이 안에 들어가면 치르각일 우리 이제 치르사의 입회를 모셔 있는 사당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치르사에다가 불의 현감으로 계셨던 이원춘 현감까지 해서 여덟 분의 입회를 모시고 양 옆에는 의승병 또 그리고 승병으로. 의승공까지 이렇게 입회를 모신 곳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정윤에 일어나서 의병을 의병도 봉기하고 순절했던 분들을 입회를 모신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의로운 분들을 모신 예. 곳이네요. 이 계단을 올라가면 정유 재란 때 삼천여 의병 앞에 서서 외구로부터 이 땅을 지켜내고자 했던 일곱 명의 의로운 사람들. 굴의 치르이사의 넋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입회가 일곱 분의 의사와 그리고 구례 현감 이원춘 현감의 입회를 모셔서 여덟 분의 입회가 모셔져 있고요. 이 오른쪽에 모셔져 있는 입회 두 개는 순절하셨던 의승병 그리고 같이 동참했던 의병들을 의병 의승병 예, 예. 그래서 입회를 이렇게 예. 함께 모셔놓고 있습니다. 네. 아주 의로운 분들이십니다. 예.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역사적으로 보면 저 거의 이 의병들이 근왕 의병이라고 해서 멀리 왕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나가서 의병 활동을 했는데 여기는 순수하게 구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구례를 구례 향리라 구례를 지키기 위해서 뭉쳐 있었다는 것 그래서 참 의병의 역할로도 봐서도 굉장히 큰 의의가 있네요. 큰 의의가 그렇죠? 정유재란 네. 당시 굴의 석주관은 호남으로 진입하는 관문이었다고 합니다. 이곳 전라도 굴의와 경상도 하동을 잇는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있어 내륙으로 통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던 것이지요. 이 경남에서 호남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네 개가 있었어요. 예. 뭐 거기 진안의 웅치, 예. 그다음에 뭐 남원의 팔랑치 이런 이런 관문들이 네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굴의 석주관이 지금의 지형하고는 완전히 달라졌겠죠. 협곡 속으로 길이 나져 있고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는 요새 중에 요새였습니다. 요새 중에 요새. 예.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했던 석주산성. 예. 특히 굴의가 의로운 분들이 많이 예. 사셨던 곳이라서 예. 예. 이렇게 곳곳에 예. 치리사 예. 예. 탑도 있고 치리사를 모신 것도 있고 이런 것이 그대로 이 흔적들이 예. 그대로 남아있구만요. 예. 이게 이제 후세들이 예. 얼마나 더 관리를 잘하느냐 예. 예? 그리고 이제 잘 모시느냐 예. 예. 이런 것이 관건이겠죠. 예. 예. 아직까지 잘 돼 있는데 예. 이것이 예. 예. 이 땅 구례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 민초가 산다. 죽음으로써 기어이 이 땅을 지켜내고자 했던 사람들. 그 뜨거운 마음이 민초를 살게 하고 우리의 이 나라를 지켜낸 것이지요. 크고 깊은 그 정신은 대를 이어 굴의 땅 곳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동백나무 아래 세워진 순절비 하나. 이 비의 주인공은 구한말 일제에 투항했던 고광순 의병장입니다. 그는 임진왜란 때 순국한 고경명 의병장의 후손이지요. 네, 이 여름 구례에서의 여정은 제 마음에 뜨거운 일렁임을 남겨주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저는 구례 사람들의 품격을 보았습니다. 이 품격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세월을 두고 자 진정한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이게 품격입니다. 지리산의 깊은 마음처럼
섬진강에 너른 물길처럼 그렇게 살다간 그랬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본 이번 여정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여름에 만난 구례의 길. 그 길에서 저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풍경을 보았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마음을 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구례의 모든 길은 지리산으로 이어지고 섬진강으로 흐르고 흘러서 구례를 아낌없이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 여름에는 그래 구례로 저는 이 여름이 가기 전에 구례의 그 길을 다시 한번 걸어볼까 합니다.